달려라! 랑카! 잘 보셨어. 자, 오늘 오랜만에 오네요, 여기. 맞습니다. 네, 네, 뭐 요리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닮아오면서 요리를 몇 번째 하는 거지? 거의 한 세네 번 하는 것 같은데. 자, 왔어요. 오늘 초심 특집이에요. 초심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자. 아, 요리로. 남윤이의 네. 후라이팬 태워먹기 다시 볼 수 있나요? 전 요리할 때 항상 초심입니다. 아, 여기 항상 초심으로 하고 있어요, 요리. 빙고구마 생각나는 거. 저희 오늘 여기서 뭘 하나요? 아바타. 아바타 재밌지. 아바타 요리. 그게 뭐예요? 아, 나 요, 나 자세한 부분은 MC가. 자, 오늘의 MC 바로 짜이요. 삐삐삐삐삐. 아, 재요 MC 보는 거 처음 본다. 재요는 항상 플레이어였는데. MC 잘하네. 아, 그래? 어. 제가 여기 있을까요? 아, 가운데로. 아, 가운데로 오세요. 자, 여러분. 저는 아바타 요리왕에서 MC로 맡은 재요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재요 씨. 재요는 요리 안 하는 건가? 저요? 아, 저는 입으로 요리할게요, 오늘은. 자, 오늘 주제는 아바타 요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팀은 방탄소년단에서 가장 요리와 가까운 우리 진영과 슈가 형이 오늘 두 팀으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아우 씨, MC 오랜만에 하니까 어색하네요. 혀가 지금 약간 말리는데 어떡하지? 잘하고 있어. 네, 그래서 오늘 진 팀에게는 진타 약간 여러분 벌칙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아, 벌칙. 어마무시한 벌칙이에요. 아, 정신 차려야 되지. 아, 내 무슨 벌칙인지 알아. 설거지 아니야? 설거지 다 치우는 거지. 설거지 아니야? 네, 그 벌칙은 B씨와 RMC가 다녀오고 한 1년 반 정도 되었죠. 뭐야. 아, 설마로? 설마 아들이 오랜만에 아차상 일출 등산을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한 벌칙이에요. 이거는 거의 뭐 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은 벌칙이에요. 네,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바로 팀부터 정할 건데요. 우리 팀은 진영과 슈가형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네. 다른 4명의 분들도 이미 두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 이미 나눠져 있는 거구나. 네네네. B씨와 정국씨가 한 팀이고요. 다행이네. 네? B씨, 정국씨가 한 팀이고. 아, 왜? 아니, 왜? 남준씨보다 낫지 않을까요? 예? 저보다 낫다고요? 네? 당신이요? 저 요즘 요리하거든요. 당신은 요리에 자세가 안 됐어요. 지금 요리한테 긴팔을 입어? 쉬보리가 그리고 길어? RMC와 지민씨가 한 팀이에요. RMC와 지민씨가. 봐요. 형, 저 요즘 요리인데. 바로 칼을 쏠 준비가 됐잖아요. 솔직히 진이야. 저 요즘 집에서 요리해요. 우리들이 한다고요? 몰라, 뭐 하는 거야. 내가 정확한 수치로 설명해 줄게. 하라는데 어떻게 해? 왜? 아니, 아직이에요. 이제 어떤 형들의 팀으로 들어갈지 그걸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이거 정말 진퇴양난인데, 이거. 그리고 현재 형들 라인이죠. 진영과 슈가 형이 어떤 요리를 할지 정했다고 합니다. 아, 정했어요? 아, 진짜? 네, 정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형이 정했잖아요, 어제. 그때 제가 핸드폰 보여드리면서 어떤 요리 하실래요? 라고 정했잖아요, 일본에서. 어, 기억을 못해? 이 종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동생, 우리 팀원들이 뽑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만들 줄 아는 걸 물어봐야지. 자, 각자 뽑아주세요. 뭐 어떤 거 뽑으실 거예요? 아, 망했다. 아니, 뭔데? 진영 팀 망했다. 뭐야, 결국 같은 손이었어, 딱. 자, 과연 어떤. 근데 이게 누구 건지 모르죠. 그렇죠. 보기만 하면 안 돼. 자, 일단. 하나, 둘, 셋. 돼지고기 김치찌개 앤 김치전. 셋. 제육볶음에 치즈 계란말이. 이게 뭐지? 윤기 것 같네. 제 생각에는 이게 슈가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될 겁니다. 아, 진짜 윤경 찌개 좋아하잖아. 이게 될 겁니다. 이게 형 거예요? 자신 있어요? 아, 내가 제육볶음을 만들어 봤어. 어때요? 6년 전에. 아니, 제육볶음이 생각보다 테크닉이 좀 필요해. 이게 맛있게 하려 그러면. 자, 팀은 모두 나눠졌고요. 우리 팀명을 정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레시피는 따로 드리지 않고요. 형들의 요리 방식대로 지령을 받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바타예요, 아바타. 알겠습니다. 저희 팀 오케이? 이름은 정해졌습니다. 뭐예요? 김석진입니다. 아, 내 이름 좀 고만 같았어. 오케이. 석진이 형에 속한 팀 이름은 뭐예요, 그러면? 이긴석진 할게요, 이긴석진. 이긴석진? 아, 오케이. 김석 이긴으로 해주세요. 아, 맞네. 김석이긴. 오케이. 김석이긴. 자, 그럼 본격 요리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요리를 하다가 중간에 어렵거나 힘든 단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찬스권도 하나, 찬스권. MC 찬스? 네, MC 찬스인가? 네. 찬스. 이게 MC 찬스야? 잠시만요, 저도 좀 읽어볼게요. 이 찬스권은 지령을 내리는 멤버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들어가서 맛볼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런 거겠지. 아. 그래서 먼저 도전하실 성공을 정해야 합니다. 오케이. 이 게임은요, 바로 MC의 마음을 읽으라 합니다. MI 제 마음을 읽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읽지?
오케이, 지금 읽었어. 지금 필라가 적혀 있어요. 네, 지금 필라. 최고의 브랜드, 필라,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팀에서 한 명씩 나오셨어요. 저와 함께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저랑 같은 걸 내는 팀에게 성공, 후공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은 걸 내야 됩니다. 제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뭐 가라렛 몬스터! 제가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갑시다. 비영이 방금 또 너무 그 비장해. 천사의 부름을 받았대요. 자, 여러분, 저와 같은 천사의 부름을 받으면 죽는 거 아니야? 자, 갑시다. 여러분, 저와 같은 것을 낸 분이 성공을 할지 후공을 할지 정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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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천사가 말해줬죠. 자, 천사의 부름을 받은 우리 B군과. 아, 천사의 부름이라고 하지 말고 천사의 속삭임이라고 했어요. 천사의 속삭임. 오케이, 그래. 그리고 어떤 속삭임을 받으셨죠? 천사의 부름. 저는 괜찮아요, 안 받아도. 윤기의 속삭임을 받았네, 윤기의 속삭임. 윤기, 방금 속삭였어. 자, 갑니다. 가위바위보! 아... 무슨 속삭임을? 형이 아니 이런 속삭임을 받았던 거지. 아까 자, 내 속삭임 들었어? 형이었군요. 아, 남준이의 속삭임을 들었네요. 자, 다음 우리 마음을 읽어주세요. 저 뭐 바꿔도 됩니다, 뭐. 지민이가 하자. 그래, 그래, 체인지. 지민이가 오래 살았으니까 제가 봤을 때 약간 보면 몰라? 어? 야, 저 빨리, 저 여기 빨리, 여기 봐, 여기 봐. 오케이, 됐어. 봤어? 됐어? 봐, 읽었어? 자, 아! 심장소리 들었어. 자. 오, 야, 나 오랜만에 너 이렇게 가까이 있네. 자, 안 내면. 자, 가자. 자, 징거 가위가위. 해 보죠. 요리를 하시는 멤버들 제외하고 모두 모니터 룸으로 이동을 오케이, 해볼까요? 아... 형은 가시면 됩니다. 저요? 네. 우리 달려라 방타 외치고 가죠. 오케이. 자, 오케이. 달려라 외쳐주세요. 달려라! 달려라! 가자, 요리 해보자. 망했다. 야, 화장실 좀 가고. 그래, 야, 화장실 좀 가고. 화장실 좀 가자. 아, 화장실 가고. 화장실 가야지. 같이 가자. 아, 저 오늘 재미없어도 봐주세요. 저 진짜 웃음기 딱 빼고 갈 거예요. 근데 뭐가 뭐야? 근데 그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네? 일단 서보세요. 네, 설명드릴게요. 당신이 처음으로 지령을 들을 거예요, 정국 씨. 지령 뭐라는 기고? 어떻게 쓰는 거야? 어디가 앞이고? 어? 어? 이렇게다. 됐어.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잘못 만드셨네. 아유, 답답하. 이 팀은 약간 불안하네요. 앞치마부터 지금 아, 어떻게 어떻게 앞치마를 못 매냐? 컨셉 아니냐, 저거? 아, 진짜 자기도 한번 해보라지. 아,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나 크로스, 이렇게. 김태형이 그랬어요. 저 요즘 요리해서 형보단 낫다. 아, 그래요? 아, 정확히 보시면 알 겁니다. 네. 이 카메라가 이제 안에서 보고 있는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에게 진지한테 얘기하면 돼요. 오케이, 날 죽여버리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고기 있는 거는 알아서 잘 냄새 맡아서 맞추시고요. 네? 오케이, 정우 씨 보이면 들리면 하트 한 번. 어, 재료? 필요한 재료는 다 들어가 있어요. 어, 오케이, 태영 씨 들리면 하트 한 번. 자, 그럼 가면 되나요, 감독님? 형, 이거 재료 이름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잘 하셔야 됩니다. 나 세상에 태어나서 미실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는데 뭐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자, 이제 뭐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오케이? Let's get it. 40분입니다, 40분. 지금부터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let's get it! 여러분, 시작하세요. 빨리 시작하세요, 빨리. 뭘? 시켜야지. 자, 시켜야 돼. 내가 시켜야 되는 거야. 아, 자, 정구야. 야, 재료 씻어. 재료 씻고 재료를 일단 먼저 다듬고. 자, 정구 씨. 어? 들으신 분은 듣기만 하셔도 되고요. 태영 씨한테 얘기를 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태영이 형, 계란말이 저 계란 거든. 야, 이래서 성공, 후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네. 네? 지금 봐, 처음부터 그쵸, 얼타고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처음부터 얼타고 있죠? 정구아, 그 뭐냐, 그 계란말이 쉬우니까 제육볶음부터 하죠. 저 그 일단 고추장을 크게 한 스푼을 퍼. 고추장을 크게 한 스푼을 퍼래.
아, 좋아, 좋아. 아바타 역할 잘하고 있어. 고춧가루 두 스푼. 고춧가루 두 스푼. 아, 네. 이거.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니, 닦어. 딴 거. 물로 닦어, 물로. 물로 닦어, 물, 물. 야, 이거 잘해야겠다, 이거. 이거는 좀, 아, 이거 지령을 한 번에 줘야 돼. 빨리, 아니, 네 손을 써가지고 닦어. 네 손을 써서 닦아래요. 그리고 물기 탁, 팍, 팍 털어, 그 고춧가루. 물기 팍, 팍 털어래요, 이제. 좋아, 좋아. 고춧가루 두 스푼. 오케이. 그리고 간장 두 스푼. 간장 두 스푼. 이게 간장이 연인지 어떻게 알아? 간장 냄새 맞죠? 맞지? 형이 해야 돼. 간장 맞아? 간장 맞아? 냄새로 맡아봐, 냄새별을. 형이 왜 화났어? 답답하네, 갑자기. 형, 맞아? 태호 한번 맛봐. 맞아, 맞아, 맞아. 맛봐, 맛봐, 맛봐. 작은 스푼으로 맛봐. 맞아. 맞아, 맞다. 자, 2분. 지났습니다, 2분. 멤버 체인지. 간장 확인하는데 2분 걸렸어요. 태영아, 그 간장이 아니야. 맞으면 그 동그라미 그 손으로 표현해. 일단 맛봐. 아니, 그 간장을 맛보고도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들 아바타예요, 아바타. 시키는 대로 해서. 맞아, 오케이. 대로. 자, 한 숟갈 집어넣어. 한 숟갈 집어넣어. 나름 순간. 그리고 설탕 크게 한 스푼 집어넣어. 설탕 크게 한 스푼. 잠시만. 빨리 집어넣어. 두 개야. 둘 다 설탕이야. 둘 다 설탕. 아니, 소금일 수도 있잖아. 아니, 둘 다 설탕이야. 빛나는 건 설탕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게 설탕이야. 설탕 크게 한 스푼. 두 스푼? 잠깐, 뭐라고요? 태영아, 설탕 한 스푼 넣었으니까 이제 그 뭐냐, 물엿 있어, 물엿? 한 스푼이면 된대. 어. 물엿. 물엿이 뭔데? 물엿 맛봐. 이게 물엿인지 아닌지 봐봐. 저건 끈적끈적한 아닌데? 게 물엿이야. 끈적끈적한 거. 끈적끈적한 게 물엿이래. 야. 아니야, 저 너무 묽잖아, 물엿이거는. 끈적끈적한 게 물엿이야, 끈적끈적한 거. 끈적끈적한 거.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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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아이. 이거, 이거. 설탕 한 스푼. 내가 조용히 했지. 아니, 지령하는 사람한테 조용히 하라고. 아하. 이게 물엿. 그거 물엿이야? 조용히 하라. 먹어봐! 자, 여러분 3분 지났습니다. 멤버 체인지예요, 멤버 체인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거를? 그 양파를 저거 양파 하나. 양파 하나 껍질 까? 양파를? 양파 하나 껍질 까. 오, 셰프가 된 기분이. 야, 시간이 생각보다 없네요, 이게. 정구야, 엉덩이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 야, 벌써 5분이 지났습니다. 아, 맞다. 정구가 저 양념장에 다진 마늘 한 스푼 작게. 저기, 다진 마늘 없어요. 다진 마늘이 없다고? 다지면 되잖아, 야, 마늘. 마늘, 야, 마늘 거기 있어? 그렇네. 마늘 다지면 되네. 마늘 있어? 마늘 있으면 거기서 빠. 거기 있네, 앞에, 마늘. 마늘 빠. 이거? 칼 위험하다, 이거. 마늘 빠. 마늘 빠. 자, 6분 지났습니다. 체인지. 아, 체인지. 내 마늘 줘봐. 야, 마늘 봐. 형, 근데 그 꼭다귀가 아직도 있어요. 꼭다귀가 있다고? 꼭다귀가 있다. 꼭다리, 마늘 꼭다리 말하는 거야. 그 마늘. 이거. 야, 뭐야, 마늘 말하는 거야, 양파 말하는 거야? 마늘! 마늘 그 꼭다귀 칼로 잘라. 원래 소통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소통이 다 되는데? 얘네 요리 말씀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봐도 마늘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늘 채소 마늘. 정말 맛있는 마늘 볶음입니다. 다진 마늘입니다. 아, 제가 이 요리를 먹어야 돼요. 스피디하게 빠, 정구아. 아, 불안해. 빠. 그리고 그 다 쓰면 다른 애들 못 쓰게 버려. 야. 뭐? 야, 다 쓰면 다른 애들 못 쓰게 버리래. 다? 다 버려. 빠우면은 그 작은 스푼으로 다진 마늘 넣어 한 스푼. 다진 마늘 넣어 한 스푼. 야, 너무 많이 넣었어. 너무 많아. 야, 너무 많이 넣었어. 너무 많이 넣었대. 반만 빼봐, 일단. 반만 빼. 자, 8분입니다. 교체하셔야 됩니다. 반만 빼, 더 빼. 정구가 그 태영이한테 그거 조금만 더 빼라. 얼만큼 넣었어? 마늘 5개. 그 조금만 더 빼. 조금만 더 빼. 아, 이거 소스 만드는데 거의 10분가량을 쓰고 있어. 아니, 제육볶음 만드는데 10분밖에 안 걸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양파 잘라. 양파 잘라. 손 안 다치고 조심하고.
반을 잘라. 반을 잘라. 반 잘라, 반. 오, 잘하고 있어요. 네. 탕탕탕탕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냥 너 먹고 싶은 대로 썰어. 탕탕탕탕 너 먹고 싶은 대로 잘라. 그래, 야, 좋아. 이렇게 크게 먹으면 되지 않을까? 파 다지자, 파. 파, 파, 파. 파, 파로 넘어가, 파로 넘어가, 파로 넘어가. 자, 10분 멤버 체인지, 렛츠 고! 비켜. 아이, 뜨거운 물로 씻고 있냐, 아우. 소독. 오, 야, 이제 속도 좀 올라간다, 애들. 좀 적응이 됐나 봐. 너가 그 제육볶음을 먹는다 생각하고 잘라. 너가 제육볶음을 먹는다 생각하고 잘라. 아니, 큼지막하게, 큼지막. 아니, 멈춰. 그, 이 너 손 이렇게 한마디 펼쳐봐, 태영아. 한마디 펼쳐봐, 태영아. 나? 이게 뭐냐, 10cm 재봐, 손으로. 그렇지. 손으로 10cm. 나 이게 20cm야. 5cm. 5cm. 됐어. 그만, 아니, 7cm. 아, 7cm 어떻게 재. 그만하게 잘라. 오케이, 그만하게. 오케이, 좋아. 오케이, 자, 이제 됐어. 자, 이제 고기 갖고 와. 고기 갖고 와. 고기는 너 말고 인마. 김태형 님 말고요. 고기 갖고 와. 아, 야, 내가 가야 된다. 정우 씨, 춤추면서 갖고 오세요. 춤추면서. 어, 그 와중에 얘는. 좋아. 자, 정우 씨, 그러면 이제 고기 한 봉지만 하세요, 그냥. 600g만 한 봉지씩만. 자, 멤버 체인지! Get it! 아, 큰일 났네. 무슨 부위인지 몸으로 표현해줘. 찌개용, 구이용! 구이용으로 해, 구이용. 찌개용인지 구이용인지 몸으로 표현하면 뭐 어떻게 표현해?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하지? 구! 이! 미쳤나 봐. 구이용! 볼에 일단 저 볼에다가 태영이 지금 렉 걸렸죠? 볼에다가 그 고기를 다시 빼. 아, 정지하면 아닙니다. 렉 걸렸어요, 렉 걸렸어요. 네, 정지하면 아니고요. 다시 빼래요, 도마에다. 다시 빼? 넣은 거 왜 빼? 다시 빼고 후라이팬부터 달궈야 되죠? 자, 후라이팬 강불로 달궈. 강불로 달궈. 태영이가 요즘에 요리한다고 그랬었는데. 태영이 요리 시간 보여줄 거야, 이제 나와. 이제부터 나온다. 고기 집어넣어, 고기. 집어넣지. 집어? 응, 집어넣어. 그냥. 아니, 도마에다 이렇게 싹 밀어넣으면 되잖아. 도마를 들고 싹 밀어넣어, 그냥 싹! 도마에서 도마를, 동아를 이렇게 밀어넣으래. 아, 진짜 좋아, 좋아요. 좋아, 좋아. 아니, 손으로 하지 말고 주걱으로 볶아, 주걱으로! 아, 이거. 손으로 하지 말고. 주걱. 아니, 몰라. 아니, 주걱으로. 주걱! 국자고! 자, 멤버 체인! 멤버 체인. 자, 그럼 제가 한번 뭐 고기도 슬슬 볶았으니까 뭐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러 갈게요. 아, 오케이, 중점. 네. 네. 아니, 뭘 중점 점검할 건데? 뭘 점검할 건데? 고기가 그냥 뭐 어떤 있는가? 상황인지를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자, 중간 점검 왔습니다, 여러분들. 야, 지금 여러분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요. 고기가 흰색이면 파 넣는 거 잊지 말고. 오. 피가. 오. 예스. 어때요? 어, 냄새는 좋네. 뭐 고기. 고기니까요? 그쵸? 뭐, 잠깐만, 소스 된 건가요, 이게? 아직 썩지도 않았어요. 고기 흰색이면 파 집어넣어, 고기 흰색이면 파 집어넣어. 지금 진영이 너무 정신없어. 고기 흰색이면 그러니까 파 집어넣어. 진영이 약간 지금 극도로 흥분 상태예요, 진영은. 그거 고기 익는 동안 저 뭐냐, 소스들 한번 이렇게 섞자. 아니, 근데 맛볼 게 없는데요, 지금? 고기 흰색 되는 동안 소스들 한번 섞재. 자, 고기 무슨 색이야? 고기 흰색이면 동그라미, 고기... 그러면 저 파 다 집어넣어. 파 집어넣어, 지금. 파 다 집어넣어, 파. 파 집어넣어. 불 조금 줄이고. 오우, 야. 불 조금 파 줄이고. 반만 빼자. 자, 멤버 체인지. 멤버 체인지예요, 멤버 체인지. 나 들은 거 해. 야, 소스 뭐 괜찮네요. 좋아. 아, 느낌은 있어요, 지금 나쁘진 않아요. 자, 됐어. 그만 빼. 소스, 거기 소스 맞는 거 다 집어넣어, 그냥. 소스 집어넣어, 그냥. 아, 지금 나쁘진 않네. 어우, 야. 오, 냄새 좋아. 한번 맛봐. 그리고 짜다 싶으면은 망한 거고. 정국이 웃는 거 봐봐.
어우야. 어? 냄새. 야, 매워. 엄청 매운데? 저 매운 거 못 먹습니다. 아시죠? 자, 멤버 체인지. 간이 짜다 싶어. 매워. 물 넣어, 물. 형 찬스 없어요? 지금 찬스 아니면 언제? 제가 봤을 때 지금 써야 돼요, 형. 지금 아니면 안 돼. 찬스, 야, 찬스. 찬스. 찬스 씁니까? 찬스. 자, 어떤 찬스입니까? 자, 찬스 버스 나는데요? 자, 정국아. 저 형 찬스 꽉 나왔대. 자, 그러면 맵다 싶으면 물을 조금 집어넣어. 물 조금 집어넣으라는데? 물 컵, 컵. 아, 모르겠다, 나는. 야, 이거 어렵다. 야, 아차상 언제 갈래? 아차상 언제 갈래 나왔어요? 아차상 언제 갈래? 태영아, 그 정국이한테 맛보라 해. 맛봐. 자, 마우스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저도 살짝만. 자, 어때요? 응? 왜, 정국아 어때? 맛있어, 맛없어? 야, 어때? 자! 자! 야, 멤버 쉐이! 정국아, 맛이 어때? 좀 짠데 나쁘진 않아요. 그럼 물 조금 넣고 설탕 집어넣어. 물 조금 넣고 설탕 집어넣어. 야, 너무 매운데? 더 넣어, 더 넣어, 더 넣어. 물 더 넣어. 뭐는 거야? 뭐가 이렇게 매운 거야? 아니, 다는... 야, 콸콸콸 말고, 콸콸콸 말고. 설탕 조금만... 저기 설탕인지 소금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설탕 소금인지 확인해, 설탕 소금인지 확인해. 설탕 소금인지 확인해. 그래, 소금이다, 이거. 그래, 소금이다, 이거. 야, 소금 낼 뻔했다, 야. 야, 고맙다, 윤기야. 아니, 좀 넣었어, 이미. 아, 큰일 날 뻔했죠. 소금을 넣을 뻔했어요. 맞아? 설탕 확실해? 나 지금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오케이. 아니, 뭐, 아니, 나쁘진 않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나쁜 상황은 아니고. 빨리, 근데 여러분, 찬스 몇 개예요, 총? 한 개요? 근데 꽉 넣은 거예요? 야, 빨리빨리 넣어, 빨리빨리. 통째로 그거 남아있는. 자, 멤버 체인지.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잠깐만, 거의 다 끝났어요. 네. 자, 찬스 한 번 더 뽑은 걸로 하겠습니다. 찬스 한 번 더 뽑읍시죠. 진실. 네, 찬스. MC 권한으로 찬스 야, 하나 더 준대. 찬스 하나 더 준대. 어? 잠깐만. 메인 셰프 2분 동안 직접 요리 찬스. 자, 2분 동안입니다, 여러분. 어, 자. 야, 메인 셰프 2분 떴어. 빨리. 양파를 이렇게 썰어놨다. 괜찮아, 괜찮아. 자, 2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나쁘지 않은데, 그래. 생각보다? 아, 근데 맛있었다니까? 그래,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그냥 살짝 집에서 만들어 먹은 제육 느낌? 야, 맛있네. 괜찮아요. 맛있네. 좀 짜서 그렇지. 그러면 이거 양파 익을 때까지 빨리 볶고 그릇에 플레이팅 이쁘게 한 다음에 양파 반 정도 뺀 다음에 그 참깨 있지? 응. 그거 통참깨? 아니, 참깨. 그냥 참깨. 참깨 또 어떻게 넣는지 알죠, 이거? 이거 알죠? 아, 그렇지, 그렇지. 참깨 이렇게. 겉멋은 거의 최고인데, 지금? 거의. 그리고 계란말이는 어떻게 하냐면 그 파 얇게 이렇게 착착착 썰어놓고 파슬리처럼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 요 프라이팬에다 이렇게 촥. 야, 이거 내가 했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나 진짜 요리 크게 진짜 못하는데. 한 번에 가슴 점프. 익힌 다음에 한 번 또 돌리고 익히면은 이쁘게 나오거든. 자, 10분 동안 설명해 주세요. 빨리. 그 다음에 끝나면은 그 이렇게 알아서 너가 그 도마에 올려놓은 다음에 칼로 이쁘게 자른 다음에 그 케첩으로 이렇게 촥 해가지고 알지? 플레이팅 쫙 해가지고 소금간이랑 오케이, 끝! 찬스 끝! 오케이. 들어가세요. 거기다 후추. 자, 들어가세요. 빨리. 후추 아니라 통깨. 들어가세요. 들어가요. 빨리. 참깨로 플레이팅 하는 거 이쁘게. 플레이팅 나중에 이쁘게. 야, 나 한 번만 먹어. 이거 내가 봤을 때 플레이팅이고 뭐가 없을 것 같아. 짜지? 좀 맵다. 아, 맵다 했잖아. 맵다니까요. 태영이도 매운 거를 싫어해. 그러니까 여러분, 제 혀 기준이에요. 이건 매워요. 그러니까 태영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매운 걸 못 먹잖아. 태영이 되게 못 먹어요, 매운 거. 자, 벌써 30분입니다. 30분 이제 멤버 체인지 하시고요, 다시. 자, 멤버 체인지. 야, 물 좀 주라. 이거 마무리하고 계란말이. 그러니까 그 전 잘 뒤집냐? 전 잘 뒤집어? 아, 뭐 이렇게 해서 끝에서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지민아, 너 전 잘 뒤집냐? 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요? 전 크게 할 필요 없으니까 전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하자. 뒤집어라게. 그게 다 먹기도 좋아. 아, 갑자기 시간 다 되니까 불안하다, 야. 자, 10분 남았습니다. 10분입니다, 10분. 아니, 플레이팅 아직 하지 말고, 플레이팅 아직 하지 말고 계란 먼저 까. 계란 4개 까. 계란 한 개는 노른자 분리해가지고 싱크대에 버려. 기다려봐. 노른자 이제 하나 빼야 돼. 노른자 하나 빼야 돼. 여기서 노른자 하나 빼야 돼. 왔다리.
왔다 갔다. 오, 비. 이제 막 섞어 그 계란. 스피디하게, 스피디하게. 물 먹는다, 왜 물 안 먹어? 손 느려지면 안 돼. 손 느려지면 안 돼. 파를 빠르게 다져놓자. 다진다기보단 그냥 쫑쫑쫑쫑쫑 쪽파, 쪽파로 하자, 그냥. 쪽파 썰어. 그리고 후라이팬 이제 달구기 시작해. 후라이팬 달구기 시작해. 네, 8분 남았습니다, 8분. 자, 체인지. 쪽파 스피디하게 잘라서 스피디하게 그 거기다 넣고 당근도 다지긴 하면 당근도 좋긴 다지게 한데. 하면 좋긴 한데 시간 있겠어? 시간 있겠어? 뭐 그리고 뭐 그리고 뭐 그리고 뭐 그리고 뭐 야 양파 남은 거 있냐? 양파 남은 거 있냐? 양파 남은 거? 양파 남은 거 다져. 양파 까야 돼. 까야 돼. 양파 다져. 양파 다지라고? 남아 있잖아 여기. 여기 남아 있잖아 여기. 여기 남아 있잖아. 양파 아, 앞에 파 앞에 파 앞에. 아, 그거 이렇게 그 식감 좋게 이렇게 잘라. 식감 좋게 잘라. 자, 5분 되어 남아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올게요. 5분 남았대. 5분. 아, 제육볶음은 뭐 완성된 상태인가요? 야, 치즈 차잖아. 치즈. 치즈 차잔으로 치즈. 아, 내가 치즈. 저 차단했다. 차단했다. 자, 멤버 체인지. 멤버 체인지입니다, 여러분. 치즈 차단하고 그 중불로 달군 다음에 중불로 올려놔. 중불로 올려놓고. 아, 이제서야 좀 손이 맞는 것 같네. 처음에는 막 어쩔 줄 모르다가. 태영이한테는 제육볶음 플레이팅 시켜. 어, 형 제육볶음 플레이팅 하래. 제육볶음 플레이팅? 네, 이거 뭐 이걸로? 여기다가. 오, 제육볶음 플레이팅 들어갑니다. 아니, 플레이팅. 이쁘게.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이쁘게 그냥 형이 담아봐. 제가 또 감성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 플레이팅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4분 남았습니다. 요런. 근데 왜 이렇게 몰아 담았어? 계란 이제 중불에다가 이렇게 얇게 펴서 올려놔. 계란 이거 그 얇게 펴놔. 얇게. 얇게? 이렇게 쭉 이렇게 그냥 쫙 뿌려. 쫙 뿌려. 얇게 펴. 왜 펴 사. 오, 야 나쁘진 않아. 잘한다. 제육볶음에다 참깨 뿌려서 플레이팅 이쁘게 하고. 이 형 그 통깨 찾아가지고 플레이팅 이쁘게 하라는데. 자, 통깨 찾으십시오. 통깨 찾아냅니다. 통깨가 뭔데? 통깨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통깨. 아, 통깨. 빠빠빠빠빠빠. 멤버 체인지. 자, 멤버 체인지. 자, 37분입니다. 3분 남았어요, 3분. 아, 식감은 3. 야, 본 건 있어요. 정구야, 계란 양 많으면 숟가락으로 떠서 좀 버려. 태영아, 전달해. 야, 숟가락으로 버려. 아니 근데 왜? 아니 다 생략하고 숟가락으로 버려만 전달하면 뭘 버리는데? 그대로 떠가지고 버리면 돼 이렇게? 그대로 떠가지고? 진짜로? 아 너무 웃기다. 지금 몇 분 남았다고? 제육볶음은 뭐 38분 40초. 딴딴딴딴딴딴딴. 불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마리를 지금 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 박았어, 이 와중에. 이 와중에 한 번에 무릎 잡고 있는. 아, 괜찮아? 괜찮아? 마리가 지금 아 위험해요. 아 찢어졌어요. 이게 스크램블인가요, 뭔가요? 이거.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물이 있어요. 야. 아. 야. 그거 살짝 아 그거 숟가락하고 뒤집개랑 둘이 동시에 같이 하면은 잘 돼. 자,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뭐 밥 하신 거 있지 않아요? 그래, 밥 안 데폈어요. 아, 밥 안 데폈어요. 저 매운 거 못 먹는데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안 좋죠. 자, 20초 남았습니다. 야, 자, 잠깐. 걔 가운데로 갖고 10초 남았습니다. 10초. 야, 걔 가운데로 갖고 와. 7, 6. 야, 이거 뭐 느낌 있지 않냐? 4, 3. 그러면 여기다 넣어. 1, 0. 땡. 오케이. 케첩 뿌려. 케첩 뿌려. 좋았어. 됐다. 우리. 야, 이거는 뭐 케첩. 맞아. 야, 이거는 뭐 야, 대박인데요. 어,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만하셔야 돼요. 아, 와, 진짜. 뭐 이 비주얼은 야. 아, 잠깐만. 저거 프라이팬하고 우리 다 또 새 거가 있나? 새 거 죽이지. 설마 저거 설거지하고 해야 되겠나? 아니, 그죠. 야, 그럼 너무 새 거 있죠?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치. 설거지하다 끝나고 딱 그러네. 후공이 너무
너무 불리하니까. 플레이티 끝났어요, 시간. 아씨, 뭐. 야, 좋은 플레이팅 점수다. 역시 플레이팅 감다. 아, 감성은 있네. 어? 감성은 있어요. 플레이팅 전문가요. 네. 자, 그럼 뭐 어떻게 바로 맛보면 되나요? 오케이, 오케이. 형, 오케이, 형 오케이. 이 자리는 수저랑 숟가락 넣는 자리예요. 아, 그래요? 오, 디테일하네. 자, 한번 그러면 제가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씨, 뭐부터 먹어? 아, 얘들아, 고생 있어. 아, 고생 있어, 얘들아. 지금 시식 들어가거든요. 아, 야, 오케이. 잘했네. 네, 시식 들어갑니다. 야, 잘했, 야, 되게 잘했는데? 일단 저는 야, 뭐... 야, 플레이팅 깔끔한 거 아니야? 네, 깔끔하네요. 일단 이, 뭐... 이쁜데? 어, 나쁘지 않아요. 잘했어, 잘했어. 40분이 한 시간 동안 잘했어. 이 플레이팅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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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 나 뜨거우니까 형 좀... 어, 먹는 모습 봐줘, 이쁘시네. 아, 저 군침이 나오네. 맛있네. 표정이 괜찮아. 하, 어때요? 잊을 수 없는 맛. 뭔가 추억의 맛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희 연습 때부터 지금까지의 연습 때 거생... 우리가 먹었던 제육볶음 떠올려봐. 하, 그때 진짜 대박이었다, 우리 그렇지. 연습생 때 김치전을 먹지 않았어. 형, 그때 대박이었다, 그렇지. 그때 봐봐. 근데 의외로 삼겹살을 맛있지. 그죠? 삼겹살이 맛있네. 근데 그때 대박이었다, 그치? 맛있지, 맛있지. 오케이,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형 계란말이도 한번 먹어. 계란말이... 이거는 요쪽 부분과 근데, 이쪽 근데 부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전히 약간 매콤하네요. 계란말이 이 매콤함을 좀 케첩을 그렇죠. 조금 더 듬뿍 케첩을 조금 더 듬뿍. 아, 맛있고 이쁘게 찍었지. 자,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 100% 맛있습니다, 형님. 밥도 한 입. 모양새는 이래도 각 잘 나온다. 담백합니다. 밥을 많이 떠먹는데 갑자기 밥을 이만큼. 아, 어때요? 어때요? 맛있습니까? 뭐 맛 평가는 이제 나중에 오케이, 제가 오케이. 적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일단은 뭐 어, 제가 손이 하나 더 들었어요. 손이 더 가긴 하네요. 어 오! 맛있죠. 네. 맛있죠. 손이 더 가고 이게 어 괜찮네요. 진짜 이런 식으로 요리 이제 못 하겠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자 맛평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멤버들도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멤버들 나오세요. 나도 먹어보세요. 야 너 너무 귀엽게 요리하더라. 잘하더라 야. 아니 여러분. 진짜 답답해 주피 형.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 야, 고생했다. 힘들자 생각보다. 나 알겠습니다. 힘들 것 같아. 젓가락이고요. 이게 내가 급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안 돼. 시키는 대로 해요. 여러분! 맛없는데 생각보다 맛있다. 맛있는데? 맛있어요. 난 맵다기보다 오히려 좀 단데? 근데 맛있다. 맛있는데? 응. 오야 난 너무 맛있는데? 아 근데 나 너무 맛있다 이거. 나 솔직히 내 취향이야. 형! 형은 너무 배 채우면 안 돼요. 무조건 아니 아니 아니야. 그건 허비 형의 몫이에요. 아 근데 아, 이런 식으로 야, 오케이, 더티하게 오케이. 게임을 아니, 하시겠다? 오케이. 공정한 게임 하시죠. 저 잠깐만. 혹시 죄송한데 이거 가져가... 왜 식사를 하고 계세요? 나오세요. 맛있죠? 비용! 멤버분들은 안에 들어가 계시고요. 비용 잘했다. 자 멤버분들 들어가시죠. 잘했다 잘했다. 맞아, 맛있다. 맞아, 맞아. 야 나 최근에 요리 배우고 있다니까. 잘했다. 야, 잘했어 맛있다 맛있다. 나 최근에... 네 제가 갖고 들어가. 형도 할 수 있어요. 그래 고생했어. 형 노력이란 결코 사람을 배신하진 않더라고요. 그래. 야 그래도 이 시간에 이렇게 한 건 좀 대단하게 하다. 와 힘들었어요 진짜. 어, 어우 야. 진짜 힘들어. 노력이란 어. 결코 사람을 배신하진 않더라고. 어 이거 뭐야 이거. 아 좋아 나 지금 뭘 찾고 있었거든. 어. 좋아. 아주 좋았어. 아바타 요리왕 평가 점 만점으로 점수 계산을 해볼 텐데요. 일단 맛부터. 맛은 생각했던 것보단 맛있었어요. 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맛있어가지고. 아 근데 다만 이게 삼겹살이다 보니까 느끼하더라고. 근데 또 계란말이에 치즈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기름과 이 치즈가 좀 느끼한 게 오케이 다시 마이너스. 그리고 내가 이제 매운 거를 잘 못 먹는데 매콤해서 오케이 다시 마이너스. 오케이. 그러면 저희 5분 있다가 바로 다음 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기대되는데 첫 번째 팀 나쁘지 않았어요. 기대가 돼요. 자, 준비됐어? 오케이. 어, 아, 진짜 우리도 이거 못하고 있네, 이거. 너. 빠. 괜찮아, 남준아 잘하고 있어. 아이고, 잘한다. 오케이. 야. 김치 뭐야? 김치국 마시면 안 되는데, 아. 벌써 이겨버렸나? 내 생각에는 이 남은 시간 동안 이거 졸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